네, 그러면 오늘 5단원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제목 먼저 보면 Too much fun in the sun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too much 하면은 너무 많이 이런 뜻이에요. 너무 많이. fun 하면 재미있는 이라는 뜻이고 in the sun 하면은 뭐 햇볕에서라고 네,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재미있는 햇볕에서 이런 제목이네요. 밑에 그림 보면은 친구들이 밖에서 햇볕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23쪽에 워드 타임 단어 먼저 보고 갈 건데요. 먼저 단어들 들어볼게요. Word time. Shoot. Splash. Water slide. Spray. Slide. Ice cream. 네, 잘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 밑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친구들이 지금 물 속에서 첨벙첨벙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래서 노란색 박스에서 단어를 찾아서 적어보면 splash 정답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라고 해주면 되세요. splash.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소년이 지금 물총을 들고 쏘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단어의 정답은 shoot가 답이 되고요. 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shoot, 쏘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우리 미끄럼틀인데 수영장에서 볼수 있는 그런 미끄럼틀이죠. 물미끄럼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water slide 이렇게 적고, 물미끄럼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 보면은 누군가가 분무기를 들고 쏙 이렇게 분사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spray라고 적어주시고 뿌리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 보면은 지금 눈썰매 타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단어는 slide이고요.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음식일 것 같은데요. 아이스크림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22쪽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t is a very hot day. 매우 더운 날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문장. Pete and his friends play outside. 피트와 그의 친구들은 놉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밖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밑에 그림 보면은 햇볕 아래에서 지금 실내가 아닌 밖에서 피트와 친구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음 문장 First, they have a water fight. 먼저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A water fight 하면은 fight, fight가 우리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싸움을 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물싸움. 그 다음 문장, Pete has a water gun. Pete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 gun 하면은 우리 총이에요. 총. 총. 그래서 Pete는 물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He shoots water at his friends. 그는 shoot, 우리 아까 배운 단어죠. 무슨 뜻이었죠? 네, 쏘다, 쏘다. 그는 쏩니다, 물을. 누구에게? 그의 친구들에게. 다음 문장, Lisa throws a water balloon. Splash. 리사는 throw라는 단어 우리 배웠죠. 던지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죠. 리사는 던집니다. 물, balloon 하면은 풍선이에요. 그래서 water balloon 하면 무슨 풍선일까요? 네, 물풍선이 되겠죠. 그래서 리사는 던집니다. 물풍선을. splash. 아까 물 튀기는 소리, 첨벙거리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한글로는 첨벙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리사인 것 같죠? 리사가 water balloon, 물풍선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Next, they make a water slide. 다음으로 그들은 만듭니다. Water slide 하면 뭐겠어요? 아까 배운 단어에 있죠? 물 미끄럼틀이죠. 물 미끄럼틀을 만듭니다. Chris gets a hose. Chris는 잡습니다. 호스를. 우리 이때 호스는 그냥 말 그대로 호스예요. 호스. 아까 여기 22쪽의 그림을 보면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남자 소년 보이세요? 네,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He sprays the grass. 그는 spray, 우리 아까 배운 단어죠? 네, 뿌리다, 뿌립니다. grass 하면은 잔디, 풀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는 잔디에 물을 뿌립니다. Pete runs, jumps, and slides. Pete는 뛰고 점프하고 그리고 미끄러집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22쪽에 그림 보면 이 사람이 피트인 것 같죠? 물에서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시 돌아와서 Last they eat ice cream. 마지막으로 그들은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을. Lisa eats strawberry ice cream. 리사는 먹습니다. Strawberry 우리 뜻 알고 있죠? 딸기. 그렇죠? 딸기. 그래서 리사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Chris is a chocolate cone. 양. 크리스는 먹습니다. 초콜릿 콘을. 얌. 얌은 맛있을 때 내는 소리예요. 그 다음 문장. Look at Pete. Pete 좀 보세요. He sleeps at the table. 그는 잡니다. 테이블에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일 왼쪽에 있는 소년이 피트인 것 같죠? 아이스크림을 들고 자고 있네요. 그리고 리사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크리스는 초콜릿 콘을 먹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The day is too much fun for Pete.
그날은 많이 재미있습니다. 피트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피트가 오늘 하루 너무 신나게 놀아서 많이 피곤해서 자고 있나 봐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 뒷장의 24쪽부터는 숙제로 프린트물 나갔는데 그 문제들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